애기가 들에서 막행 재미있고 유익한 기부정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명국 리플레이 해설의 김대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명국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진서 구단의 정상 정복기 제2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진서 구단은 박정환 구단에게 아쉽게 패배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GS 칼텍스의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는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 사실 두 기사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 차이가 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세돌 구단이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겠죠? 네. 자, 결승 최종국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으실지 포인트로 먼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명국입니다. 제23기 GS칼텍스 100% 기전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결승 최종국입니다. 조남철, 김인,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바둑팬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 바둑의 1인자 계보입니다. 과연 18세 소년 신진서는 1인자 계보를 이어받아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포인트 하나. 신진서의 세 번의 부침 중 첫 번째 부침, 36수. 결승 최종국이란 살떨리는 승부에서도 신진서 구단은 초반 신수를 두며 의욕적인 출발을 보입니다. 초반 신정석이 호각으로 마무리될 즈음 등장한 신진서의 첫 번째 부침수, 36수. 이 안수로 팽팽했던 초반의 균형을 깨며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포인트 둘. 신진서의 세 번의 부침 중 두 번째 부침, 68수. 초반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며 국면을 리드해 나가는 신진서 구단. 하지만 이세돌 구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양쪽 타계가 급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신진서의 두 번째 부침수 68수로 위기 탈출에 성공하며 우세를 이어나갑니다. 포인트 셋. 신진서의 세 번의 부침 중 마지막 부침수 98수. 강력한 수육기를 자랑하는 두 선수의 대국에서 전투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불꽃 튀는 전투가 펼쳐지는 가운데 등장한 신진서의 마지막 부침수, 98수. 이 안수로 우변 전투의 승자는 신진서 구단에게 돌아가고 GS 칼텍스의 챔피언에 등극하는 결정적 한 수가 됩니다. 네, 두 기사의 결승 5번기 시리즈, 뭐 시소를 타는 듯 계속 한 판씩 주고받는 결과를 받아왔던 두 기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전에도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승부였어요. 역시 그런 만큼 결승 5국, 최종국까지 갔고요. 승부만큼이나 정말 팽팽했던 내용을 보여준 승부였습니다. 네, 마치 뭐 백번필승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돌가리기의 결과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부가 가려지느냐, 이런 얘기도 주어졌었는데요. 과연 마지막 최종국에서는 돌가리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결승 최종국 명국 리플레이 출발합니다. 주스 칼텍스배는 제한시간 10분에 초읽기 40초 3번이 주어집니다. 자, 23번째 주스 칼텍스배 결승 최종국. 자, 돌가리기 결과 이세돌 구단의 흑, 신진서 구단의 백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돌가리기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국후에 인터뷰에서는 신진서 구단은 크게 돌가리기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는 마지막 판에 흙을 잡아도 이미 쓸 포석을 미리 준비해 나갔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 만큼 신진서 구단 이번 대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초반 분석을 하고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백으로도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죠. 네. 두 번째 수가 33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33은 정말 알파고가 낳은 33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죠. 이 두 기사가 이 GS 칼텍스배 결승 시리즈를 맞이하기 전에는 세 번 만나 이세돌 구단이 모두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최정상에 있었고 아직 신진서 구단은 신예 기사로서 좀 도전하는 마음이 컸잖아요. 그런 만큼 3대 0의 일방적 스코어가 좀 이변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미 신진서 구단이 랭킹 2위로 랭킹 4위 이세돌 구단을 역전했어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도 결승 최종국에 가다 보니까 우승에 대한 마음이 절실해져서 그만 긴장을 하고 말았다라는 국후 감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뭔가 편한 마음으로 임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승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대국이 펼쳐지기 전까지 이세돌 구단이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 대국이 2018년 5월경에 열렸는데 2017년엔 이세돌 구단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 좋았던 한 해를 보낸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최초로 무관에 이제 올랐고 또 30승 14패로 입단 이후 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최초로 50판 이하의 대국과 40승 이하의 승리를 거두며 2017년에 들어서 완연한 하향 곡선을 좀 그리는 한 해였습니다. 네. 아, 이제는 정말 이세돌 구단도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는 찰나에 네. 2018년에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대국이 열리기 전 2018년 그 상반기에 이세돌 구단이 정말 폭발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뭐 1월에 세계바둑명인전에서 이야마 유타 렌샤오를 꺾으면서 우승했고 또 헤비칩에서 커제를 꺾었어요. 그리고 네. JTBC배 국내 기전이죠. 허영우 구단을 꺾고 우승을 하면서 정말 1월부터 4월까지만 무려 3관왕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 31승 7패라는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이세돌 구단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네. 만천하에 드러냈죠. 이세돌 구단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상반기에 알리면서 이 GS 칼텍스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저무는 해 느낌이라면 신진서 구단은 뜨는 해잖아요. 그리고 랭킹도 신진서 구단이 2위로 이미 랭킹 4위에 이세돌 구단을 제쳤고요. 하지만 2018년 상반기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세돌 구단 전혀 예전 모습을 회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신진서 구단은 좀 부진했던 상반기를 보였어요. 네. 승률도 20승 10패로 이세돌 구단에 한참 못 미치고 크라운의 탭의 결승과 뭐 JTBC배 등 국내 기전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좀 국내 시합에도 부진한 반면 또 세계 대회에서도 한중 챔피언스 리그, 월드바둑 챔피언십, 농심배, 글로비즈배, 출람배 등 연이은 세계 대회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도 더 욕심이 나는 결승전이 됐을 것 같고요. 역시 뭐두 기사는 내용 자체에서 정말 눈을 뗄려야 뗄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종국까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결승 5번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두 기사 이번 내용의 포인트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약두 개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패싸움. 네, 정말 대국 펼쳐지는 특히 3국부터 5국까지 전부 승부패를 하면서 패싸움을 네. 했고 또 대형 바꿔치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패싸움과 바꿔치기, 치열한 전투를 계속 펼쳤다는 거잖아요. 네. 두 기사 정말 기풍답게 재밌는 승부를 보여줬어요. 승패 결과를 떠나서 팬분들께 정말 좋은 시간을 선물해준 두 기사였고요. 또한, 5일 동안 연속해서 결승전을 치렀잖아요. 네. 5월 14일부터 5일 연속 대국을 치렀는데, 공교롭게도 100번 필승이 이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판을 지면 다음 판은 이기고 또 지고 이기고를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뭐좀 체력적으로도 어떨까 싶지만 멘탈에 놀랐습니다.
그 전판에 치열한 승부를 펼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끄떡없는 마음으로 대국을 했고 그 바둑을 이겨간 거잖아요. 정말 그 백전노장 이세돌 구단이나 아직 18세 소년 어린 신진서 구단이나 체력 못지않게 강한 멘탈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시리즈 자체를 두기사도 즐겼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 최종국에서는 좌하부터 좀 큰 정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실 저 형태는 흙이 이곳을 밀어갈 때 백이 이것을 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옛날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바둑을 배우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이것을 막아가는데 거침이 없었고요. 그러자 이곳을 늘고 여기를 느는 데까지 네, 이때까지는 뭐 형태상의 급소죠. 사실 신진서 구단이 이 형태를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 모양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네. 아, 인공지능이 예상한 수와 신진서 구단의 수가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아, 일치했군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석도 변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재밌는 점은 이세돌 구단은 글쎄요 인공지능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스스럼없이 하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두는 착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그 승률과 이세돌 구단의 얘기가 좀 비슷해요. 흙이 좀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인공지능도 흙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 여기서 재미난 형태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이곳을 젖혀간 수가 놀라운 순발력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막아갈 때 있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걸 막으면 지금은 당연히 이쪽을 끊어갑니다. 따낼 때 늘고 둘 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그런 신진서 구단의 생각이고요. 네. 실전 진행도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 젖히는 수를 이세돌 구단이 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놀랍게도 결과는 호각이었어요. 아, 이제는 이렇게 정석이라고 외워둬도 좋겠네요. 네. 사실 뭐 신진서 구단은 조금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뭐 이세돌 구단도 전혀 이 진행에 불만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언뜻 보면 일단 그 귀를 백이 전부 도려내면서 네. 짭짤한 실리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젖혀가는 형태가 굉장히 좋죠. 자, 이것을 따내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순까지 오면서 자, 백이 이쪽 모양의 좋은 형태를 갖췄고 또 두 점머리를 젖히기 때문에 백의 형태가 좋아 보이지만 의외로 흑이 갖고 있는 실리와 두터움도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쪽 그 벌림 그리고 걸침의 간격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이곳 이렇게 두 칸 낮은 걸침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3-3의 돌이 있을 때 간혹 두어지는 수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화점으로 어깨 짚는 수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쪽 방면 좌변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좌변에 힘을 준 수가 되겠죠? 자, 이 장면에서 또 신진서 구단은 역시 천재는 천재구나라는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 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선배 이세돌 구단 앞에서 자신의 그런 뭐 재주를 여김없이 뽐내고 싶었겠죠? 그 수가 바로 이 부침의 한 수입니다. 과연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해설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부친 수까지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판을 추렀는데 다섯 판 모두 다른 초반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모두 백번 필승이 되었죠? 네. 자, 백이 걸쳐가자 백도 걸쳐갔고요.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초반부터 이렇게 어려운 대사정석을 들고 나왔네요. 네. 자, 새로운 형태의 정석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 대사정석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정석 중 하나로 꼽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석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형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젖바둑을 둘 때 이 대사정석을 두면 하수 입장에서 제일 싫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이걸 밀어봤는데 네. 보통은 백이 이걸 이렇게 늘어두는 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막는 수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걸 늘면 이렇게 또 밀고요. 다시 늘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밀고요. 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가 있고 이렇게 늘어두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너무 복잡하죠? 네. 근데 이렇게 늘어두는 수 여기까지만 그냥 감명이 보여드리면 자, 이걸 밀고 자, 이걸 이렇게 젖히고 자, 여기를 두고 자, 2단 젖힙니다. 네. 자, 여기서 이곳 패싸움을 하는데 자, 패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이거를 먼저 하나 끊어두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끊어두고 자, 이렇게 젖혀서 단수를 치면 패를 걸고 패감을 키워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패감을 써간 것이 네, 이 형태의 정석이고 네. 결국에 흙은 이쪽 방면에 백의 악수를 받아먹고 두터움을 쌓고 백은 여기 귀를 잡으면서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늘지를 않았어요? 네. 신진서 구단은 이거 는 수로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택했어요. 이 수는 원래 좋지 않은 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오늘의 신진서 구단은 거침없었고요. 네. 자, 그때 늘어두고 자, 이걸 늘어갑니다. 자, 사실 여기를 늘어서 이쪽과 이쪽, 양쪽 맞보기가 되면서 이 진행은 좀 별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흙도 안 막아갈 수가 없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친 수가 재밌어요. 사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젖혀간 수로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단수를 친다면 신진서 구단이 국후에 어떻게 둘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젖혀서 반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면 뭐 패를 통해서 하나 패를 걸어두고 뭐 따내면 다음에 이렇게 패감을 써가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패기 단수를 치지 않았더니 바꿔치기가 만들어졌어요. 여길 젖혔을 때 사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젖혀가자 안 막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막고 이걸 끊어가니까 자, 어떻습니까? 일단 귀의 주인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요소인 이곳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언뜻 보기에는 백이 기분 좋은 출발로 보여요. 네. 하지만 묘하게도 이 상황에서의 승률 그래프는 전혀 팽팽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흙이 고민 끝에 이렇게 걸쳐갔고요. 자, 이곳 간격에 대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좀 준동하는 약점을 넓히면서 어쨌든 귀에 백을 걸쳐가는 그런 최대의 자리라 할 수 있겠어요. 네. 신진서 구단이 그 붙이는 수를 언제부터 준비를 했던 걸까요? 사실 이 수를 두고 이걸 한 칸 뜰 때 네. 이거 받으면 이런 식으로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죠? 그렇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실전처럼 계속 만약에 받는다면 이것까지 받는다면 이제는 이어서 자, 흙이 이렇게 끊어도 자, 계속 이 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언뜻 보기에는 백이 너무 이 선으로 눌린 게 아닌가 싶지만 문제는 백이 이렇게 기어갔을 때 결국에는 흙이 이쪽에 사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후수로 살게 되면 이제는 중앙 주도권이 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는 네. 둘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군요. 뭐 그렇죠. 젖히던가 하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젖혀도 마찬가지로 이걸 늘게 되면 이수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다시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받는다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가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싸우기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두고 이걸 받았죠.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걸 젖혀가자 이쪽 모양에서는 일단 백이 좀 주도권을 잡아갔어요. 네. 흙이 이렇게
젖히고 끊어가서 그 다음 진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초반에 신진서 구단이 좀 재기발랄한 그런 수를 두었고 이 전투에서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자 과연 실전에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명곡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GS 칼텍스의 최종곡 플레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전투를 즐겨하는 기풍이라면 유독 돌이 이렇게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침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대국에서도 제가 그 신진서의 삼부침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부침이고 상대도를 강하게 붙여가는 만큼 전투는 필연이죠. 자 이렇게 이제는, 올라가자. 네. 자 이제는 이곳을 계속 받을 순 없죠. 자 계속 받았다간 이곳을 잇는 노림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석점 넉점은 굉장히 커요. 네. 끊으면 언뜻 보기에는 백이 패망선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충분해 보이지만 다음에 이쪽 사활이 걸리잖아요. 다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곳을 후수로 살아야 된다면 얘기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넉점은 진부로 클 뿐만 아니라 또 굉장한 두터움과 또 선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바꿔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제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절쳐두는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강이고요. 네. 다음에 백이 어쨌든 2단 젖혀가는 수가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서도 사실 이세돌 구단이 몇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전에는 이렇게 젖혀갔는데 이 수로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가능하겠고요. 또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띄워두는 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좀 큰 전투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실전은 좀 간명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신진서 구단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실전에 끊어간 수는 좀 더 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끊는 수가 아니면 다른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젖힐 때 자, 이곳을 젖혀가는 수예요. 자, 이곳을 젖힌다면 여기서 이곳을 막지 않으면 안 되죠. 넘겨주게 되면 네. 실속이 없습니다. 막을 때 이걸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이렇게 이어서 자, 이제는 이쪽과 이쪽 양쪽이 못 살면서 흙도 급해지잖아요. 네.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 진행을 택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두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진행으로도 신진서 구단은 좀 만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도 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의 귀 한 점을 잡는다면 일단 실리로는 많은 이득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흑도 전혀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호착을 보기 전까지 일단 자세만으로도 파워하는 자세가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101점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끊어간 수는 어느 정도 다음 수에 대한 예측이 돼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세돌 구단도 충분한 예측은 됐었겠지만 근데 알 수 없는 방향착오가 등장해요. 자, 이곳을 뚫어가는 데까지는 일단 필연입니다. 흑이 다음에 늘 때 여기서
일감이라면 당연히 이걸 끊어야지 않아요? 끊고 이렇게 두고 흙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는 데까지가 보통의 진행이에요. 이세돌 구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빵때림을 군데군데 줬지만 그 흙의 실리도 작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100의 귀에서 흙이 이만큼 15집 가량의 실리를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신진석 구단은 글쎄요, 이세돌 구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를 두어요. 바로 이수인데요. 네. 이수로 귀에 한 점을 살려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여기서 백은 흑에게 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지금도 귀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두면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위쪽으로 끊어둘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보다 흙의 실리가 훨씬 더 작고 그리고 백이 이쪽을 틀어 막음으로 인해서 이쪽 방면에 상변에 좀 두텀을 가져가게 됐잖아요. 백의 이수는 글쎄요. 인간의 눈에는 당연해 보이고 네. 이 진행이라면 백이 좀 편해 보여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진행이 흙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이걸 끄는 수로는 손을 빼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삼삼을 파는 수. 인공지능 추천수입니다. 네, 응수타진인 건가요? 이곳 자체를 크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인공지능은 굉장히 두터움의 가치를 좀 높게 두는데 네. 지금 이 수는 좀 인공지능의 눈에도 그렇게 두터운 수는 아닌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AI니까 판단할 수 있는 크기 범위이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한데요. 글쎄요. 하지만 사람이라면은 저런 자리를 손 빼기는 어려워요. 네. 이세돌 구단이 중앙으로 이렇게 이은 것은 그만큼 이렇게 막았을 때 끊어가는 이곳 두터움이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자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넘어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이곳은 양쪽 실리를 다 차지하고 흙이 가진 것은 두터움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러워요. 네, 이세돌 구단의 이곳 이은 방향차고는 초반에 좀 바둑을 그르치는 결정적 한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AI 스코어로 봤을 때 이 진행 자체로 크게 기울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완벽하게 바둑이 이렇게 넘어갔다 볼 수는 없어도 네. 세계 최정상 간의 기사들이잖아요. 초반에 그 완연하게 한쪽으로 넘어갔고 그 차이는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대국자들이 느끼고 있을 그 분위기 자체는 좀 백이 좀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자, 여기서도 네. 자, 밑으로 젖혀가는 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젖혔어요. 자, 이쪽으로 젖히지 않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이거는 있고 단수치더라도 늘어서 그 다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단수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축으로 잡는 것과 아래쪽 두 점을 잡는 게 맛보기가 돼서 백이 망해버리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신진서 구단의 준비된 행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저급자들이 볼 때는 백돌이 이선으로 이렇게 많이 눌리고 흙은 굉장히 두터운 세력을 쌓은 모습이라 흙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모양은 백이 양쪽 실리를 차지하면서 네. 백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모양이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요. 네.
고수들은 이렇게 확실한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죠. 좀 불확실한 세력보다는 일단 실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뭐 실리를 차지하고 출발을 하면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일단 그곳 다가감을 흙이 차지하면서 흙도 어쨌든 이곳 두터움에 대한 활용을 노리고 있어요. 네. 빵 따내면 했지만 아직 완생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사실 처음 신진서 구단의 이곳 저침이 정말 놀랐습니다. 신진서 구단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도 전혀 물러섬이 없죠. 또 이 다음 흙의 강수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늘어가는 수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수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는 가능하고 또 이 돌을 무겁게 만들어서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이곳 젖혀가는 수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 양쪽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 걱정은 관전하는 사람들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신진서 구단에게는 준비된 한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 보기에는 양쪽이 급해서 위기 상황으로 보여요. 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좋은 맥점을 보여주죠. 이미 젖힐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태상의 급소는 맞아요. 네. 좀 바둑을 이렇게 좀 잘 두시는 유단자분이라면 저 맥점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멋지잖아요. 네. 네. 뭐 수읽기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 부침의 한 수인 것 같은데요. 바로 두 번째 부침의 자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 살펴드릴게요. 신진서 구단이 분명 이 결승 최종곡 오니까 긴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네. 번의 부침의 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부침 수도 처음 그 부침 수 못지않게 정말 재주 넘치는 한 수였어요. 네,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실전에 정말 처리가 잘 됐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봤고요. 네, 두점머리를 두들겼고요. 이렇게 젖히고 자, 끊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신진서 구단에 준비된 한 수였어요. 단수 치고. 하지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이곳을 뚫어서 불만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신진서 구단이 이 수를 갔을 때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의 응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받았더라면 이라는 AI의 스코어였던 그렇죠. 거죠? 이렇게 받게 되면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끊어가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좀 베개 두터움이 좋지 않았나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분명 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AI는 이런 식으로 벌려둔다면 베개 세력은 보잘것이 없다라는 네.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두면서 베개 넘어갈 수 있게 됐고요. 자, 이곳을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뚫었지만 백의 실리를 뺏는 데는 실패했고요. 네. 오히려 백이 이쪽 빵 따는 이쪽 실리를 다 차지하면서 이 결과는 백이 좀 괜찮은 출발이 됩니다. 자, 씌워가기는 했지만 그렇죠. 좋은 수순을 보여주면서 네. 실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또 좋은 맥점이죠. 네. 자, 머리를 내밀었어요. 여기까지 두니까 이 모양은 1단락이 됐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곳을 지켜간 수는 아주 좋은 호점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이세돌 구단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내줬으니까 네. 좀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얻어내야죠. 그렇죠. 지금 이거 빵 따냄을 했지만 아직은 완벽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선공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보고자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미생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는 좀 머리를 내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받아주면 중앙을 나가던가. 그렇죠. 이게 일감인데 네.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도 더 고를 외쳤어요. 네. 네. 오히려 젖혀가면서 그렇습니다. 화를 냈어요. 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뭐 이 한 점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살리는 건 당연한 기세고요. 아주 이게 좀 둔탁해 보이지만 이 형태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네.
중앙을 밀어갔는데 흙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들여다봐서 뭐 이으면 이렇게까지 또 늘어서 이으면 늘어서 자, 지금 이게 흙이 세력인지 곳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은 너무나도 아픈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 받는 수는 절대고요. 이렇게 혹을 쳐서 받는 것이 지금 이 모양에서 아주 단단한 수법이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선을 붙였는데 반발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이곳 붙임은 제가 지금 포인트로 그 지목한 수인데 네. 프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형태상의 타겟 급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흙이 뒤로 받는 것은 일단 이렇게 늘면 네. 자 쉽게 살았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두어가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선수입니다. 네. 자, 안 둘 수 없죠. 이렇게 차단해야 됩니다. 이쪽을 둬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걸 이으면 거꾸로 이 넉점이 살아가요. 그럼 이 자체만으로도 이득을 많이 받고 네. 또 백이 다음에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면 거꾸로 흙 석점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받는 것은 백이 이렇게 늘어서 선수 처리하면 불만이 없고요. 자, 반대로 가볼까요? 자, 반대편으로도 또 이 자리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전에서 사실 이 진행이 나왔죠. 이렇게 늘고 자, 이럴 있고요. 때 단수치는 것까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 흙의 중앙의 두터움에 따라서 이곳을 바로 씌워가는 수와 아니면 이렇게 젖혀서 봉배 하나를 메꿔두고 씌워가는 수가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흙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젖힐 필요도 없이 이렇게 중앙으로 씌워간다면 이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곳 젖혀가는 수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붙여가는 수는 호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붙이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또 손의 방향이 우변으로 돌아가면서 우변에서 접전이 이뤄지는데요. 이 실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 명궁 리플레이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GS칼텍스배 결승 최종국입니다. 자, 이 부침의 수를 두고 나니까 공격하려고 했던 흙은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장 이쪽으로 젖혀가는 수는 안 돼요. 젖혀가면 자, 이렇게 두어서 자, 흙 넉점이 거꾸로 백에게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세돌 구단이 지금 좀 장구가 깊어지면서 네. 네, 실전처럼 손을 돌렸어요. 자, 우변으로 향했는데 사실 다가가는 자리는 두 군데였거든요. 네. 지금 이쪽으로 다가간 수는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모양을 키우기 위한 수였고요. 네. 흙이 계속 모양이 넓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쪽을 이렇게 눌러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얼른 또 침입을 했죠. 네. 정말 신진서 구단의 반격 놀랍습니다. 항상 전투는 이세돌 구단이 먼저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진서 구단이 그 반격의 한 수를 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 행마를 한 수가 좀 이색적인 수법입니다. 네. 보통은 어쨌든 백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밀어서 이쪽 모양을 탈출시켜주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해놓고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야 다음에 싸움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사실 GS칼텍스배는 96년부터 지금 올해 2019년이잖아요. 2019년까지 24회 동안 이어진 아주 고마운 기전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우승을 3번 차지했고 이번 23기까지 포함해서 준우승을 3번 차지했는데 이세돌 구단으로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깊죠. 하지만 글쎄요, 이세돌 구단의 이름값과는 좀 어딘지 모르게 우승보다 준우승 횟수가 또 많아요. 네, 결승에 6번을 올라왔는데 3승 3패를 기록했던 이세돌 구단이고 반대로 신진서 구단은 이 23기 GS칼텍스배를 우승하고 그 다음 24기에서도 김지석 구단을 꺾으며
2연패에 성공했죠. 네. 자, 이것을 일단 끼워 이어간 수는 100에게 방향을 물은 겁니다. 중앙 쪽으로 이을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호구를 칠지. 자,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이쪽으로 끊어가겠죠. 그러면, 정말이지. 이쪽 세력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전에 이쪽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급소 한 방이 남았어요. 자, 이세돌 9단. 당연히 이쪽으로 손이 가겠죠. 이 자리가 100에게는 좀 아픈 자리입니다. 신진서 9단이 예전에는 좀 적극적으로 두어가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좀 유연하게 판을 짜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또 접근전이 이뤄지면 또 치열함을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싸움을 이렇게 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원래 이렇게 좀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완급 조절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패기로 똘똘 뭉친 아주 강수 일변도로 뒀다면 네. 요즘은 글쎄요 좀 싸워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좀 구분할 줄 알고 또 본인이 유리할 때는 거침없이 닦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또 상대에 따라서 내재되어 있던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서도 또 등장을 네. 했었죠. 사실 뭐 신진서 9단 입장에서도 지난 2월에 박정환 9단에게 패배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타이틀을 딸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글쎄요, 기분이 어떨까 싶어요. 박정환, 이세돌 이런 당대의 1인자들과 계속해서 번기 승부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이번만큼은 신진서 9단이 정말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합을 준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불꽃 튀는 전투가 펼쳐졌어요. 이곳을 들여다보자 백이 이렇게 부처관수의 의미는 막아달라는 겁니다. 막으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수를 치더라도 그냥 백이 입고 누른 거에 비해서는 백돌의 탄력이 좀 생겼죠. 아, 네, 그런가요? 다음에 이렇게 테를 해서 백돌이 안정한 수가 있기 때문에 입고 네. 누른 거에 비해서 좀 백돌이 좀 가벼워진 모습이고요. 그걸 한 이세돌 9단도 붙였을 때 실전처럼 강하게 끊어버려요. 젖히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보통 저급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막습니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막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젖혀가면 끊어가는 이 모양이 정말 너무나도 아픈 자리에 놓여 있어요. 이곳을 끊기면 분명히 흑이 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수가 역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다음에 정리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앙을 네. 밀어갔습니다. 뭐, 그래도 흑 입장에서는 중앙 석점만 제압을 한다면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중앙에 큰 집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세돌 9단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이 한수가 좀 과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 그걸 밀어가요. 그 네. 수로는 자, 일단 지금 백이 젖혀갈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늘어두는 게 워낙 두텁고도 좋은 자리였어요. 막아가는 게 아픈 건 사실이지만 네. 받으면 되거든요. 자, 뭐 여기까지 선수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받아둔다면 흑은 어쨌든 이쪽을 끊어가면서 이 중앙 쪽 두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백은 이쪽 모양을 차지했지만 이쪽은 처음부터 흑 세력이 어느 정도 백의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백집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 만큼 흑은 이쪽으로 늘어가는 수가 보통이었고요. 실전에 이세돌 9단이 이곳을 밀어가면서 신진서 9단의 이한 방이 정말 따끔했습니다. 리듬을 구하면서 머리를 내밀 수 있는 자세가 취해지고요. 네. 사실 이때
좀 어려운 수읽기가 계속 펼쳐졌지만, 글쎄요, 그 신진서 구단이 정말 그 포인트 셋, 세 번째 부분이죠. 마지막 그 따끔했던 붙임수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신진서 구단, 글쎄요, 놀라운 수읽기 실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가는 순간부터 혹시 그 그림을 네.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떤 붙임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나가는 데까지 외길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실 여기서부터도 방향을 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어쨌든 돌과 돌이 얽혀있는 곳은 중앙이잖아요. 그만큼 중앙이 요석이라는 거예요. 흙도 이 귀의 실리보다는 중앙 쪽 요석을 일단 잡아야 전국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젖힌 수는 내친 걸음이에요. 네, 안 받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 좀 너무 무리한 싸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사실 좀 뭐랄까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때가 이때 같아요. 사실 이세돌 구단은 굉장한 장고파거든요. 네. 구리와 10번기를 둘 때도 4시간 바둑에서 보여줬던 이세돌 구단의 내용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뭐 실제로도 3시간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장고파인 이세돌 구단마저도 초읽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죠. 네, 그리고 거꾸로 초읽기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응징을 해서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깝게 본 거는 이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은 초읽기 때 유독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왜 마지막까지 착점을 어디로 할지 결정을 못하는 듯한 그런 좀 손놀림들은 보인 게, 아, 이세돌 구단이 예전 같진 않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진행들이 연속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두 기사의 나이가 17살 차이고요. 이 17살 차이라면 이세돌 구단도 한 위로는 유창혁 구단 정도 나이 그렇습니다. 차이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은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아직은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제가 뭐 이세돌 구단의 마음속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해보면, 이대국을 이세돌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패배를 하면서 좀 본인이 좀 흔들리고 좀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을 패배하면서 전반기 때 31승 7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대국이 끝난 5월 하순부터 2018년 말까지 22승 37패. 아, 부진했던 한 해로 결국 마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진서 구단은 좀 상반기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최다승에 오르고 바둑대상 MVP 그리고 랭킹 1위까지 등극을 하면서 정말 신진서의 한 해가 되거든요. 네. 자, 어려운 그 장면에 있어서 아마 이세돌 구단도 이 붙이는 한 수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붙임의 수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네, 손해 방향이 다시 우변으로 돌아가면서 접전이 이뤄졌는데 여기서 또한 번의 신진서 구단의 붙임의 수가 네,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진서 구단이 좋은 맥점을 선사하면서 아주 위기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네, 수순 따라가 볼까요? 자, 어쩔 수 없이 흙은 우변으로 가면서 이 부근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흙의 희망은 이곳밖에 없어요. 네. 이곳에서마저 집 모양이 안 난다면 백의 집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다가가면 어떻게 보면 옳은 방향이 되겠고요. 네, 여길 또 들어가네요. 자, 이 수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술 더 뜬 거죠. 네. 상대방이 이렇게 압박해서 공격하고자 했는데 거꾸로 침투를 해서 전투를 걸었습니다.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이렇게 둔 수는 좀 의외였어요. 이수는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어간 수는 맞지만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쪽 부근에 악수를 뒀으면 이 한 점이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이곳 교환을 이미 얻어냈기 때문에 이 침투 자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전에서 붙였는데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뛰어도 네. 이 교환 때문에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끼워 이었고요. 자, 여기서 백이 선택이에요. 위로 있는 것과 아래로 호구 치는 수. 네. 아래로 호구 치는 수는 이쪽 방면에서는 좀 더 탄탄하게 백 모양을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 끊겨가는 게 너무 아프죠. 들여다봤고요. 가만히 이어주면은 뻗으려는 생각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가만히 이으면 뻗어서 백돌이 어딘지 모르게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간 수고 이거를 실전에 끊었지만 네. 그냥 막는다면 자 이어서 이 자체가 이득이라는 겁니다. 단수를 쳐도 이렇게 빠진 형태에 비해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자 어떻습니까? 다음에 패 모양도 있고 훨씬 더 백 모양의 탄력이 좋죠. 사실 제 눈에는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패 형태로 좀 타게 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두 기사 정말 패를 즐겨 하잖아요. 네. 네. 실전에는 패 형태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게 싫었던 이세돌 구단이 위쪽으로 끊어갔고요. 네. 젖혀왔습니다. 살렸고요. 여기서도 여기서 이쪽으로 미는 것은 옳은 방향이에요. 자, 백이 이제 와서는 중앙 진출을 안 할 수 없는데 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좀 무리한 수가 나와요.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당연히 일감으로 보이는 자리고 이렇게 뒀으면 아주 무난한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은 한 술 더 떠서 이곳을 밀어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백의 이제 리듬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두들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리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흑의 형태가 무너지고 백이 좀 리듬을 타는 행마가 가능하죠. 네. 사실 신진서 구단의 그 마지막 수 보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좀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신진서 구단의 이 다음 수가 이 마지막 붙임 수가 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곳 밀어가는 수가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 붙인 수가 궁금해지는데 수순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늘어가자. 이 자리도 좋고요. 받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안형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상대의 귀를 노리기에도 아주 제격인 자리죠. 네. 자, 흑도 이걸 두니까 안 받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네 신진서 구단에 아주 좋은 맥점이 나오는데 사실 정말 멋들어진 맥점은 맞지만 네. 이 수도 그렇게 어려운 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모양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두 기사라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하고 나니까 너무 아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흑의 처리가 좀 아쉬웠던 거죠. 이렇게 붙이니까 반발이 안 되는 거군요. 일단 나가는 건 바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뒤로 네. 받는 수밖에 없는데 자, 실전처럼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차피 이곳 잡히는 것 이거 이렇게 늘게 되면은 거의 준동이 힘들어요. 이곳 잡히는 것과 백이 두 점을 끊어 잡는 게 맞보기가 되면서 양쪽을 타게 할 수는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흑은 어쩔 수 없이 이곳과 이곳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을 선택하면서 중앙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했고 그래서 이 바둑은 백의 우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붙인 수가 나오자마자 신진서 구단이 앞서가는데요. 이 실전 어떻게 수순이 이어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좀 행마가 제한되다 보니까 두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붙인 수는 정말이지 아주 정말 이 모양에서 딱이에요. 네. 네. 진짜 멋들어진 한 방인데, 사실 프로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입니다. 물론 이세돌 구단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쪽 붙임으로 인해서, 승부 예측. 그 AI 승부 그래프가 백쪽으로 확 쏠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뭐 시종일과 좀 팽팽했던 그래프였었는데 이 장면에서 바로 기울기 시작했네요. 네.
지금 네. 어쨌든 흑은 이쪽 두 점을 잡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석이라고 불렸던 이 중앙 쪽 여섯 점이 지금 위기예요. 실전처럼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는다면 이 중앙 6점이 100에게 잡히고요. 그러면 이 중앙 두터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오늘 신진서 구단이 아주 멋진 세 번의 부침의 수를 보여줬었는데, 실 대국 한 판에 한번 보여주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날 자체도 뭐 신진서 날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네. 정말 화려한 묘기들을 계속해서 선사했습니다. 사실 묘수와 멋들어진 맥점 하면 이세돌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선배 이세돌 구단 앞에서 본인의 본인의 천재성을 유감 없이 보여준 하루였어요. 아주 멋진 감각들을 보여줬었는데, 신진서 구단에게 이런 감각은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감각이란 것은 재능 절반에 노력 절반이 더해져서 나오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정말 뭐, 신진서 구단, 사실 1인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뭐 바둑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덕목을 다 갖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좀 느껴졌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 없으면은 정말 감각이라는 것은 노력을 해도 그런가요? 안 되는 네.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사실 타고나는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신진서 구단이 타고난 부분만 믿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많은 노력을 보여주는 기사고, 실제로도 보니까 한 통금 시간이 저녁 8시면은 귀가하는 걸로 아, 그런가요?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좀 엄하시다고 하네요. 아유, 이거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거 지금은 이제 20살의 신진서 네. 구단인데 한창 네 피가 끓을 신데렐라도 나이잖아요. 12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만큼 바둑 외적인 거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가끔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 감상을 하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을 8시 이후에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인터넷 바둑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죠. 네.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네. 수 있네요. 자, 흑이 이도를 잡히는 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수 쳐봐야 늘고 단수 치고 밀어도 어차피 먹여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젖혀가면 흑 전체가 다 잡혀요. 네. 하지만 흑도 어쨌든 사석 작전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야죠. 이제 7점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형태에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랄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변화가 있는데 곧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일단 이곳을 늘어가는 수는 이 모양에서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씌어가는 수를 엿본 수예요. 네. 역시 씌어갔고요. 죽이긴 하더라도 잘 죽여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걸 좀 사석 작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잘 죽인다면 7점을 죽였지만 이 죽인 14집, 15집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답니다. 참 이세돌 구단이 상대가 잡았다고 하기 뭐할 정도로 정말 잘 버려요. 네. 그 부분이 이세돌 구단의 또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스코어가 5대 5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걸 먼저 끊어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끊지 않고 그냥 밀 수는 없죠. 그냥 밀면 단수 쳐서. 네. 자, 이건 쉽게 잡힙니다. 바로 단수가 되죠. 그렇죠. 이돌이 없죠. 그래서 끊어놓고 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선 당연한데 네. 여기서 흑에 강력한 버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기사 다 이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대국 검토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전은 일단 두 점을 살렸고요. 이때. 자, 여기서 실전에는 이걸 따냅니다. 네. 사실 이걸 따는 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해 보이는 한 수거든요. 계속 둬봐야 100을 도와주는 느낌이라서.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두는 게 생각보다 강력했던 거예요. 계속 두는 게 싫었던, 아니, 계속 두는 거를 망설였던 이유는 밀고 저 치면, 여기서 더 이상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백이 머리를 더 내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흙이 집을 짓고 싶은 곳, 집은 곳은 이쪽인데, 네. 이쪽에 상대편 돌을 계속 이렇게 머리를 내밀게 하면은 자기 집이 깨지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내는 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걸 늘고 젖힐 때, 제가 이걸 젖힌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흙이 여기서 일감으로는 있는 수와 때리는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끊는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단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단수 치고 네. 나갈 때 단수 치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끊을 끊을 때. 때 여길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맥잼입니다. 따내면 되지 않나요? 이거는 진짜 유단자가 아니라면 한번 놓아 보셔야 할 거예요. 자, 이걸 네. 따내면 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따도 탄수 치면, 아이고. 자, 열심히 빵 따내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요석이 흙의 수중으로 넘어가죠. 촉촉 쑤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를 따내도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걸 젖힌다면 그냥 젖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이 이곳을 그러면, 늘어두는 악수 교환을 하거나, 네.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끊고 단수를 쳐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환을 하면 문제는 없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악수 교환을 하고 나간다면 백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다음에 네. 이쪽이 걸립니다. 자, 백 흑돌이 이렇게 세력이 생긴다면 나와서 이렇게 씌워도 끊으면 이제는 다음에 여기 치는 수와 이쪽 한 점을 잡는 수가 맞보기가 되어서 네. 흙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강력했던 거예요. 아, 중앙이 두터워지면 좌변이 다시 부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 먹여치는 수가 실전에 등장했다면 네. 역대급 묘수로 아마 기억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GS 칼텍스의 우승컵의 주인공도 그렇죠. 달라졌겠고요. 아마 뭐 지금 이 대국이 펼쳐진 지가 1년이 좀 넘어갔는데 1년 후인 지금 한국 바둑계 그 위상,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위치도 많이 달라져 있겠죠. 자, 흙이 이곳을 그냥 따자 백이 이렇게 머리를 쏙 내밀면서, 네. 자, 백은 다 가졌어요. 일단 중앙을 제압했습니다. 또 흙의 세력권인 이쪽 방면에 머리를 내밀면서 세력을 지금 다 지웠어요. 자, 여기서 국면은 어쨌든 백의 우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 중앙으로는 좌변이 성립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세력이 가치가 커지려면 상대방의 약한 돌이나 혹은 뭐 상대방의 약점 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곳은 백이 정말 튼튼하죠. 약한 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언제든지 나의 세력을 침투할 수 있고 그래봐야 공마가 하나잖아요. 그럼 네. 두려울 게 없죠. 이세돌 구단이 지금 여기서 이 노림을 결행했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흙 모양의 좀 두터움이 다르죠. 네, 이 수는 아쉽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세돌 구단 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여기를 이렇게 관통당한 이후에는 좀 이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실망감이 컸고 그게 이곳에 무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격권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바로 이렇게 씌워가는 수도 가능했지만 실전처럼 타협하는 수도 가능했고요. 그 수는 뭐 본인의 우세를 네, 뭐 의식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젖혀가서 이거 젖혀간 교환을 해야 네. 다음에 이렇게 씌웠을 때 이 교환 때문에 한 수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 네. 신진서 구단은 이렇게 젖혀가면서 좀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정말 잘 두네요. 사실 이쯤 되니까 이세돌 구단이 정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전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세돌 구단이 출입기 때 이렇게까지 흔들렸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이곳 이렇게 중앙을 나가고 그 다음 백에게 이렇게 젖혀간 수를 당했을 때 그때 느꼈습니다. 글쎄요, 이게 세월의 무상함일까요? 네, 정말 초읽기 때도 흔들림 없이 귀신 같은 수읽기 능력을 보여줬던 이세돌 구단이 쉬운 수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좀 국면을 그르치기 시작합니다. 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여러 무기가 있습니다만 또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초읽기에 들어섰을 때 상대를 시간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바둑을 보니까 입장이 좀 달라졌다고 네. 해야 될까요? 거꾸로 시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신진서 구단은 글쎄요, 뭐 속기 바둑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특히 인터넷 바둑을 정말 많이 두면서 단련도 많이 돼 있고 특히 신진서 구단이 뭐 입단을 해서 프로가 됐을 무렵에는 그 기존의 트렌드가 속기 추세로 어느 정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당연히 속기 바둑에 대한 연습도 많이 돼 있었던 반면 이세돌 구단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에는 거의 다 3시간, 4시간의 그런 장고 바둑이 대세였거든요. 네. 자, 백이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자 백이 이렇게 상대도 안 해주고 여기를 제 앞에 둬요. 자, 이걸로 신진서 구단은 정말 우세를 다집니다. 이미 형사 판단을 끝마쳤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게 형사 판단도 형사 판단이지만 그 두 대국자의 심리가 좀 작용이 있을 거예요. 전투에서 좀 실패를 했고 그 실패가 본인의 쉬운 착각과 뭐 아니란 수읽기로 이어졌다면 네, 지금 형세보다 조금 더 바둑을 불리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세돌 구단은 대표적인 비관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실감이 더 컸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자체로 집 차이가 많이 났던 건가요? 사실 집 차이도 집 차이인데 흙 모양을 얼마만큼 키울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의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모양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백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 모양을 잡은 백이 워낙 튼튼하니까 이쪽 백에 활용 수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이쪽의 빈틈을 잘 이용한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도 전투에서 이득을 봅니다. 자, 우상이 마지막 포인트 자리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뭐 아까 그 이세돌 구단의 은퇴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린 바 있어요. 워낙 민감한 문제고 또 팬분들께서도 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세돌 구단이 이 17년 후배 신진서 구단에게 패배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세돌 구단이 이대국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정말 뜨거웠던 2018년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신진서 구단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2018년에 부진했던 한 해로 마무리를 했고 그게 이세돌 구단의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이세돌 구단이 17년 후배는 신진서 구단이지만 또 17년 선배는 유창혁 구단이거든요. 그 두 기사가 언제 그 결승 무대를 처음 뒀나라고 봤더니 이세돌 구단이 17살 때인 2000년이더라고요. 네.
그때 이세돌 구단이 첫 타이틀을 따고 유창혁 구단에게 두 번째 타이틀을 땄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후지집의 결승을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이기고 2005년까지 후지집의 중결승에서 두 선수가 마주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쭉 전성기를 이어갔던 기사는 맞아요. 그때가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반대로 말하면 유창혁 구단이 30대 중반에서 40대 무렵까지 그렇게 세계 최정상이었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결승 무대를 연이어 두면서 버텨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유창혁 구단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도 세계대회에서 정말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런 모습이 이세돌 구단을 비롯한 그 외에 뭐 송아지 삼총사나 아니면 다른 신예 기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세돌 구단도 지금 뭐 한국 바둑계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신진서 구단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중국 기사들과의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불릴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세돌 구단급 되는 기사들이 앞으로도 국내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계속 활약을 해줘서 네. 지금 있는 신예 기사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자신감을 좀 더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사 생활을 조금 더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이세돌 구단만의 또 앞으로에 대한 목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 앞으로 행방에 있어서는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뭐 동료 기사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의 팬으로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쉽죠. 그렇죠. 이세돌 구단의 속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잖아요. 네. 정말 그 한국 팬들한테 많은 기쁨을 선사했던 그런 기사고 또 대국 내용만큼 이세돌 구단 정말 재밌고 짜릿하게 두는 네, 그런 선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2017년을 기점으로 그 AI의 오픈소스가 나오기 전과 후에 이세돌 구단의 승률을 비교해봤더니 좀 격차가 많이 났다라는 기사였거든요.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이 뭐 여기 이 GS 칼텍스베 인터뷰에서도 AI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AI와 대적한 1호 네, 인간이잖아요. 유일하게 또 승리를 거둔 그렇습니다. 기사죠. 근데 그런 이세돌 구단이 AI의 그 학습법을 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은 좀 의아스럽고요. 이세돌 구단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 지금도 뭐 AI를 통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신예 기사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제는 AI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또 최근 기사 보니까 신진서 구단이 요즘에는 또 AI 공부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워낙 많이 했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의 생각에는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진서 구단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신진서의 이름을 널리 들어서 신진서의 바둑을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자유분방한 착상으로 많은 고수들을 놀라게 했어요. 네. 특히 이세돌 구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바둑은 너무 찍어내는 듯한 그런 단조로운 바둑을 둔다. 자기 색깔이 없다. 기계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이 AI를 좀 거부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그런 멀리하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신진서 구단도 너무 AI에 의존을 하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을 잊어버릴까? 네, 그렇게 AI를 좀 멀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틀에 갇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뭐 이세돌 구단뿐만이 아니라 이창호 구단도 AI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어떻게 보면 뭐그 당대 최강자 중뭐 이세돌, 이창호, 조훈현, 뭐 서봉수, 유창혁 이런 기사들은 딱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바둑 스타일과 뭐 기풍이 보이잖아요. 뭐 공격에 뭐 유창혁, 끝내기에 뭐 이창호, 그리고 뭐 전투에 조훈현, 이세돌 등등. 근데 요즘 기사들은 글쎄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좀 본인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아요. 그 무결점 바둑이라고 불렸던 박정환 구단이 있잖아요. 무결점 바둑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정말 정말 듣기 좋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별명이 없잖아요. 네. 그게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너무 완벽한 모습이 또 인간미가 없게 그렇죠. 느껴질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뭐 다시 한번 큰 전투가 일어났어요. 자, 이곳 패싸움이 정리가 됐고요.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승부패를 이어갑니다. 패싸움의 대가로 흙은 이곳을 뚫어냈습니다. 근데 이곳을 뚫는 것만으로는 흙에 아직 형세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수를 두는데 문제는 이곳 날일자를 갔을 때 건너 붙이는 수를 두고 100의 이곳을 늘어간 수가 흑에게는 너무 통렬했다는 겁니다. 이 수로 이렇게 늘어가게 되자 이한 점을 잡는 수와 다음에 이넉 점을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이세돌 구단은 그 곤란에 처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기 상황에서 급하게 이곳을 착점을 하고 잡자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두었는데 이 진행도 신진서 구단의 정확한 응수로 지금 흙이 곤란합니다. 네. 자, 이렇게 끊어가면서 어쨌든 신진서 구단의 최대 목표는 이곳을 안전하게 타게 하는 거였는데 뭐 네. 나가기만 해도 네. 두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신진서 구단이 GS 칼텍스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또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이후의 만남에 있어서도 3전 전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재밌었던 것은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그 은퇴 발표를 하고 바둑TV배 본선에서 두 기사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지목했어요. 정말 그 바둑도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예상됐는데 결과는 생각 외로 신진서 구단의 싱거운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을 뭐 이렇게 밀어가서 네. 마지막으로 좀 전단을 구해보려고 했으나 신진서 구단은 정말 상대도 안 해줍니다. 뭐 이곳이 타개가 지난해 된다면 네, 백의 승리는 굳어지죠. 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아래가 다 연결이 됐어요. 자, 이후에 수순이 더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지켜나가면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결승 최종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년 만이죠. 3년 만에 전체 기전, 본격 기전 타이틀을 따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 입장에선 정말 염원했던 우승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네.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우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좀 부진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다시 또 탑10 안에 복귀를 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 어서 빨리 재기해서 정말 많은 바둑 팬들에게 멋진 내용, 멋진 바둑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명국 리플레이 GS 칼텍스의 결승 최종국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해설의 김대용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